너무 바쁘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. 방금도 살짝 들었지만 화제 프로그램이 골든걸스. 아, 이제 지금 5세대 신인 걸그룹인데요. 인순이, 당미경, 신여범, 이은미. 네, 이렇게 네 분입니다. 네. 와, 그 라인업만 들어도 누나 너무 예쁜데? 아, 자, 그다음에 조금만 더 여기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. 와, 무릎 꿇으시고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. 골든걸스입니다. 아, 지금까지 선배님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프로듀싱 하시긴 했지만 이분들이 가장 연장자 선배님들이실 것 같아요. 빨리 이렇게 편해지신 것 같은데 그 노하우가 좀 있나요? 일단 어떻게든 누나를 만나자마자 칭찬할 걸 찾아야 돼. 머리에서 발끝 사이에 뭔가 칭찬할 걸 찾아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5분 정도. 누나들이 약간 웃을 때 이제 탁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요구사항을 막 요구해야 되는. 네, 그래서 정말 애교가 아니었다라면 이 프로그램은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. 아, 선배님의 애교요? 네, 애교로 지금까지. 애교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네요.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따라해볼 수 있을까요? 저도 선배님들하고 작업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방금 하신 것 중에 좋은 걸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. 그 좋았던 부분을 먼저 말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시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할 때는 턱을 약간 돌려서 누나 근데 그럼 망사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? 목걸이 어디 거예요? 이렇게 근데 맞아요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. 잘해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 이렇게 네. 그 글자 조금만 이 밴딩을 줘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구나.